안녕하세요. 데뷔스타 UK입니다. 오늘은 대명포구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대명포구는 강화 해협을 사이로 강화도와 마주보는 곳에 있고 김포에는 하나밖에 없는 포구입니다. 김포에도 포구가 있습니다. 서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공원도 있고 뭐 해병대가 쓰던 이런 뭐 전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륙 전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군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퇴역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포구는 대명항 뭐 맛집들이나 뭐 대명항에 있는 수산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머니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지금 해상공원에 보면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노을을 보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인 시간에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시장에 사람이 많이 찾는데 수산시장이 이쯤 되면 이제 끝마치는 시간이라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해상공원 옆으로는 평화 누리길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해안을 따라서 쭉 걸을 수 있는 뭐 이런 길이 있는데, 자, 여기는 군사지역 철책이라서 아쉽게도 입구까지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촬영이 금지가 돼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으로 이동해서 수산시장을 구경했는데요. 뭐 이제 끝마치는 시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많이 생선들을 다 파시고 남은 생선들을 마저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얼마 전에 쭈꾸미 쳐질 때도 어머니와 같이 가서 쭈꾸미를 샀던 기억이 다시 나네요. 밖으로 나와서 대명포구 쪽으로 네,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단상 위로 포구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구 쪽에는 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갈매기가 또 엄청 좀 커서 가까이 다가오면 좀 이렇게 겁이 나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이나 아이들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너무 갈매기가 가까이 오니까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새벽에 워업 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조업을 마치고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구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포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아주 큰 배들도 정박이 돼 있고 네, 지금 물이 빠져갖고 쭉 다 정박되어 있는 배들, 새벽에 조업했던 배들이 이렇게 정박하고 다시 새벽이면 또 조업을 나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생각보다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거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다가가면 배가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이 통발 어선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도크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보이시죠? 상당히 큽니다. 배가 생각보다 아주 컸어요. 옆에 있는 배도 엄청 크고 사람들 크기와 배를 비교해 보시면 제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물이 빠진 상태라 갈매기들이 뻘에서 뭐 개나 조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보니까 갈매기들이 물 빠진 곳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초지대교가 보이죠? 저 다리를 건너면 반대편은 강화도입니다.
여기는 김포, 저 건너편은 인천 강화도입니다. 갈매기가 뭘 먹고 있길래 찍어봤는데 개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했더니 도망갔다가 사람이 오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먹이를 먹더라고요. 먹는 모습 보이죠? 다시 줌으로 한번 당겨보면 네, 쪼아먹고 있어요. 갈매기들도 이 해질 무렵 이렇게 먹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대명포구가 선셋, 그러니까 노을이 아주 가장 예쁘게 지는 곳이라고 해서 이쪽을 찾았는데요. 정말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매기들이 이렇게 너무 빨리 날아서 제가 이 슬로우를 걸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갈매기들이 이렇게 멋지게 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거기다가 갈매기도 막 이렇게 나니까 기분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노을이 질 때쯤, 제가 해가 질 때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갔었는데 연인들, 가족들 뭐 이렇게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갈매기도 구경하고 바다도 보고 그리고 뭐 낚시하는 분도 계셨는데 낚시도 하시고, 근데 해경의 말에 의하면 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낚시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은 타임랩스를 걸어서 오랜 시간 동안 커트 이렇게 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바다, 노을, 갈매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듭니다. 뭐 아주 잘 찍으시는 뭐 프로페셔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면 아주 초라한 영상이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꼭 대명포구를 한번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연인과 가도 되게 운치 있고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